15년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방송 주변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정도 다 알죠. 자, 근데 말이죠.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호 씨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. 생활의 달인처럼. 아니, 배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. 매일같이 연기해야 되는 거죠. 에어시티를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이 굿닥터가 끝나는 때까지 네네. 지금까지 딱 한 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. 한 3개월 정도 있고 쉬지 않았어요.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네네. 또 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겹쳐서 한 적도 있고 끝나면 네네.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안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, 그 작품이. 네. 딱 한 번 거절했는데 네. 누가 와. 나를 갖고 이렇게 주무르는 것 같아요, 어디서. 이거 거짓말이야, 이건. 대박이 났어요, 그게. 무슨 드라마였네? 아, 그거를 뭐 좀 말씀드리긴 몇 년 전이죠? 저랑 같이 작품하기 바로 전에. 네. 저랑 작품할 때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. 아니,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.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. 그게 사실 지나고 나서 지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생각해서.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게. 지나간 얘기 하는 걸 싫어한대. 아니 몇 시간을 지금 몇 시간을 지나간 부동산 안 쓰신 게 아니라 부동산 안 쓰신 데가 와 저런 얘기까지 딱 이거 기억해서 하는 사람이 배는 많이 아팠군요. 네? 오히려 그 뒤로는 네. 안 되겠다. 한 작품도 놓치면 안 되겠다. 안 되겠어 이제 어떻게든 스케줄 조절을 하든 어? 뭐 일주일을 진짜 7일을 8일로 늘리든 그건 내가 잠을 안 자든 안 되겠어 이제. 이제는 안 되겠어. 이런 후회를 할 바엔 어? 무조건 해야겠다.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들어요. 맨날 밤을 새는데 잠 못 자고 잠 못 자고 굉장히 힘든데 놓친 작품 생각하는 것보단 덜 힘들더라고요. 그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. 뭐 굿닥터 너 그 역할이니까 한번 봐라. 딱 봤어. 대본을 1회 2회를 딱 봤는데 대사가 네. 이게 많다 어렵다 이럴 수가 없어. 너무 많은 거예요 대사가. 네. 또 고민을 했죠. 네. 아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? 있을까? 이제 어항이 용어가 또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또 그날 그때 또 생각을 하죠. 3개월 쉬었던데 놓쳤던 안 돼. 이거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안 하면 그 누구든 해요. 다른 배우가 해요. 아, 하겠죠. 네. 네. 누구든 하겠죠. 하죠. 안 돼. 내가 해야 돼. 내 뭐? 거야. 힘들어? 도대체 그때 뭐가 힘들다는 거야? 뭐가 힘들어? 안 돼.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. 야, 뭐이셔? 형, 무조건 해야지. 무조건 해야 돼.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촬영, 또 그 없는 날은 또 병원 가서 수술 연습하고 뭐 이거 꼬매고 이 연습하고 또 가서 촬영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원형 탈모가 왔어요. 여기. 고민을 네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야.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, 그죠?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조상우 씨한테는 그 때가 지금 온 것 같아요. 그 가운 입고 딱 걸치고 TV 화면 딱 보니까 벌써 기가 TV 화면에서 뛰쳐나올 것 같더라고. 와. 이미 끝났어 모든 거. 그래서 지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 행세를 하고 다니신 겁니까? 가운 입고 다니신데. 가운 아니요 뭐 그거는 청청년기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고 수술 도가동선 들고 다니시고 어디 가운 좀 바르시고 의사 인생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의사 인생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왜요? 네? 왜요? 아니 제가 한 마디 하면 이렇게 여러 마디를 이렇게 주목 받는 거 좋아해요. 저도 네. 아 지금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저 너무 좋아. 지금이 때구나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. 눈가가 촉촉해. 내가 얘기했잖아요. 물 돌을 때 배 띄운다고. 아. 지금 물이 들어오고 배가 떴어요. 촬영이 어제 끝났습니다. 아직도 손 씻을 때 이러고 손을 씻고. 아직도 이제 손을 이렇게 이러고 씻어요. 아, 의사처럼. 닥터처럼. 네? 야. 집에서 이러고 씻으면 되지.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쉽니까? 또. 11월, 12월이 남았는데. 네네. 또 매니저 형이 저한테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. 어야. 드라마. 올겨울엔 중국 한번 가자. 한중 드라마? 아, 중국 드라마. 주동생? 형. 아, 괜찮아. 나 자신이 없다. 일단 지금은 자신이 없는 상태.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, 좀. 네. 너무 힘들고. 가요, 진짜. 될 것 같아요.
다른 배우가 중국에 딱 빵 터지면 너나 12억 인구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전해보세요. 하시겠네요. 곧 중국 가시겠네요. 12억 인구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막 빨간 카펫에 막 쫙 춤추는 거예요. 주상우! 주상우!